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저기 멀리 부산에서 자식 문제로 고민하다가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한 건입니다. 잘 다니는 대학교,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과를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올해가 2년 차다. 근데 답답하다. 왜 답답하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 학과를 포기하고 자기는 경영학과가 너무 이제는 싫다, 맞지 않는다. 자기는 공무원에 합격해도 경영학과는 다니지 않겠다, 복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문의를 한 건입니다. 자식 문제, 아들 문제래요. 그런데 과연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느냐 하면 언제 하느냐, 또 혹시 나중에라도 혹시 경영 이런 쪽에 관계된 부분은 어떠냐 저에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태어났을 때 장명수에서도 그랬고 또 어느 곳에 가서 보아도 전부 다 아들 사주팔자에서는 재성, 재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재물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그다음 끼를 발휘했고 능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저렇게 변해서 나오니 부모로서는 속이 답답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주에서 한번 선명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인생입니다. 무인생. 남자입니다. 무인생. 태어난 것은 한 겨울입니다. 을축입니다. 신유, 간녀지동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가 갑옷입니다. 사주를 탁 보는 순간 이 사주는 충분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구나. 왜? 사주에서 목이 이렇게 정편제가 천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간에 있어요. 그리고 인이란 글자가 있으니까 벌써 사주에서 편제, 정제, 그 다음에 정제, 이 재성 자체가 많으니까 그런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사주의 핵은 태어난 달의 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달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태어난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 해줘야지 이렇게 재성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사주가 재물을 취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대운을 봐야겠죠. 대운의 흐름에서 이 아들이 왜 변했는가? 대운에 의해서 진로들이 결정납니다. 대운에 의해서 그 10년 사이에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이 사주의 원국을 전체를 지배한 점령구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밭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밭. 밭이라면 대운의 흐름은 뭐냐? 대운의 오행은 뭐냐? 기후, 날씨라고 그랬습니다. 이 밭에 어떤 기후가 들어오고 어떤 날씨가 들어오냐? 이 부분을 또 볼 수 있겠죠. 남자입니다. 남자. 23세입니다. 자, 잘 다니는 학교를 학과를 관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럼 갑자가 들어가 있지. 갑자. 개해. 임술. 신유 이렇게 나옵니다. 신유, 경신. 1일, 10일, 20일, 30일, 40일. 자, 사주를 보면은 얘가 간목과 을목 정제와 편제가 11세에서 21세 사이 이 사이에는 힘이 있어요. 특히 태어난 시에 있는 간목 자체는 태어난 시는 직장 자리고 사업장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갑목 자체가 11살에서 21살 사이는 해라는 글자에 장생을 한다. 장생.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엄청 강한 힘을 발휘하니까 11세에서 21세는 이 아들이 당연히 끼를 발휘하고 돈을 알바를 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부리는 시기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 경영학과 가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 대운의 흐름에서 그 부분을 전체를 다 기후에서 날씨에서 그런 부분을 키워주니까 나무를 키워주니까 이 사주에서 나무는 재물이니까
재물을 키워주니까 얼마나 이 시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학과도 맞고 사업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21세에서 31세 사이 개해가 아니 인술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사주 한번 다시 한번 보자. 무인, 무인이라는 것은 이 무자는 살아있습니다. 인 속에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걸 받지 않고 그들 힘이 있다. 을축, 을축이라는 것은 을목 자체는 오행상 목에 해당입니다. 목, 목, 이기죠. 자, 목인데 축을 보니까 이건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가장 춥다는 12월 달에 을목 화초다 이 말이에요. 밭에 가보라 이 말이에요. 12월 달에 밭에 가서 밭이든 어디든 가서 보면 과연 화초가 꽃이 피어있는가? 안 피어있다는 거죠. 숨어있다는 거죠. 대기상태에 힘이 약하죠. 그러면 이 신금에서 을목 자체는 뭐냐? 재성이죠. 재성. 재성이니까 재물을 이야기해주겠죠. 그리고 육친으로 부친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이야기하겠죠. 아버지가 한겨울에 있는 을목 화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 보겠죠. 그러면 아버지 건강 부분에 대한 것,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본인과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시 을신상충을 한다는 거죠. 상충을 할 때 주변의 옆에를 둘러봐도 얘를 옆에서 통관시켜주는 것이 없어요. 통관시켜주는 것이 없다면 그냥 서로가 냉랭하고 서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아버지,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을 낳았지만 서로 관계가 냉랭하고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는 왜 이렇게 저렇게 허약한 아버지냐. 남의 아버지들은, 남들 아버지는 잘도 성공하고 잘도 용돈도 주고 모든 걸 하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아버지는 영 시원치 않으니까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답답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자, 사주에서 그 다음에 신유. 신유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사주에서 간여지동을 이야기합니다. 간여지동. 신유는 간여지동이다. 이것만큼은 알자.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의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뭐냐? 같은 오행이라는 거죠. 얘도 오행상 금이요. 얘도 오행상 금이니까 같은 금이다는 거죠. 금. 간여지동은 그러면 왜 배우자에게 약하냐? 배우자 내가 있고 배우자 자리에 똑같은 나와 똑같은 글자가 있다는 거니까 이 글자에서 바라본 남편이라면 환대. 화가 자기에게 남편이지만 자기 밑에 또 다른 배우자 자리, 주거 자리에 다른 여자를 품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은 근본적으로 배우자 운이 좀 약하다. 그러나 그 부분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천만의 말이다. 그 중에서도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네 개만큼은 분명히 알자. 네 개가 뭐냐? 60갑자 중에서 네 개. 간여지동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개만 알자. 그걸 뭐냐? 전록경이라고 합니다. 전록경. 전록경이라는 것은 태어난 일지 자리에 비견을 갖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정록, 걸록 글자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60개 중에서 60갑자 중에서 4개가 있다. 그 중에 신유가 하나가 해당이 된다. 그 4개는 뭐냐? 갑인, 경신, 신유, 을묘 이 4개입니다. 이 4개. 이게 다 밑에가 뭐냐? 정록, 걸록, 걸록을 갖고 있다 해서 일주에서 걸록격으로 봅니다. 이 글자를 갖고 있는 60개 중에서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특히 배우자 문제에서 뭘 주의하냐? 형과 충을 주라. 형, 충을 반드시 주의하라.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이것도 주의하라. 이걸 이제 복음. 복음 현상이 일어난 것도 주의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주에서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대운에서 형과 충, 복음이 들어올 때 주의하라. 단, 복음은 뭐냐? 사주에서 신강사주에 한해서만 그렇다. 신약사주는 내가 약하니까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십시일반 도움을 받고 신강사주에서는 이 복음 현상이 일어나면 배우자 문제는 반드시 생채기를 낸다. 단, 배우자에 관계된 부분이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이 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아들이 왜
갑자기 공무원 시험 본다 하느냐, 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것이죠. 사주에서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이게 화라는 글자가 이게 뭐냐? 직장을 상징해주고, 직장, 남자기는 자식을 상징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무원 시험 본다 해도 공무원에 관계된 글자는 이 글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그 인자를 갖고 있냐를 사주에서 봐야겠죠. 근데 그것을 어떤 놈이 지배를 하느냐? 이놈이 지배한다는 게 이 대운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합격, 불합격은 얘네들 다 승패를 갈라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대운에서 먼저 흔들어 놓고 어느 해에 합격하라 이렇게 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내년이 있겠죠. 이민년이 있겠죠. 개묘년이 있겠죠. 갑진년이 있겠죠. 을사년이 있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언제 합격을 하느냐. 일단 뭐냐? 임술대운이 들어오면, 임이 들어오면 이 사주에서는 뭘 가장 좋으냐? 어쭈구리 여기에서 임이 들어오면서 이 답답한 상황을 풀어준다는 거죠. 통관시켜주더라. 을신상충하는 것도 임수가 들어오면서 통관 이후 갑과 신 자체도 서로가 극을 하고 있는데도 임수가 들어오니까 통관을 시켜주다. 금생수 수생목을 해주더라,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사주가 맑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가 누구라도 참 좋은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술이 들어오는 것은 술 자체는 화의 곧장이다, 이런 거죠. 화고. 화구가 들어오니까 뭐냐? 얘가 화구가 되고 화의 기운 자체가 일단 뭐냐? 화고는 불쏘시개만 들어오거라. 자기가 헐헐 타주겠다는 거죠. 간목 자체가 겨울철 뽀송뽀송하게 잘 익었습니다. 익었다는 건 뭐냐? 살짝 불만 되면 타겠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는 인 자체는 술을 만나게 되면 활활 타오릅니다. 이때 인술합, 오가 빠지도 인술합, 그 다음에 얘가 태어난 시에서 오술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보면 아, 이 사주는 분명히 오히려 경영 그룹보다 관직의 기운 자체가 21세에서 31세 사이에 들어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 아, 저는 공무원이 더 낫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왜? 그래도 이렇게 재성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어떤 걸로 보냐? 대운의 흐름을 갖고 봐야겠죠. 신유대운. 31세, 41세, 41세에서 51세, 앞으로 20년. 50세까지, 51세까지 금의 기운 자체가 엄청 많이 둔다. 경신, 신유. 그러면 얘 을목과 갑경은 작살을 해요. 뭐냐? 재물에 관계된 것. 그러니까 이때는 장사를 하거나 이 사이에 어떤 부동산이든 아니면 주식이든지 아니면 투기에 관계된 걸 하게 된다면 이때는 왕창 손해를 본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사주가 자영업으로 가거나 사업가로 간다면 과연 31세에서 41세 살아남을 수 있느냐? 못 살아남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 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주는 경영은 아니다. 장사꾼이 못 된다. 이제는 이 사주는 전형적으로 관직 소속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준 거죠. 안전빵으로 가라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아들의 선택이 지극히 잘했다. 이 어머니의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 어머니 이야기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이 아들의 선택이 지금은 옳다. 이 아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주의 장점이다. 사주에서 먼 훗날 20년, 30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사주에서 바라보는 건데 이 사주는 이 현재의 선택, 아들의 선택이 지극히 옳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사주 명략이 참으로 기가 막힌 항구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들에게 이 선택이 좋다. 단 뭐냐면 이 사주에서 복음 현상이 일어나더라. 사주에서 복음 현상이, 자, 예를 술이 들어오면 술이 형산이 들어옵니다. 자, 충과 형 자체가 이루어질 때는 취하라. 근데 여기는 이런 경우는 배우자 자리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복음 현상은 배우자 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니까. 31세, 40세 똑같은 글자가 신유가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복음이 적용됐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복음이 적용이 됐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따져야겠죠. 신약이라면 좋을 것이요, 신강이면 안 좋을 것이다. 신금을 갖고 있죠. 유금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근성 뿌리 고집은 세겠죠. 신유일주 고집 셉니다. 자기 색깔 강합니다.
축이라는 글자는 원래 토의 오행상 토에 해당인데 얘는 뭐냐 금의 고예요. 금창고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금창고니까 유하고 유축함을 해서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아 신강사주다는 걸 이야기해서 신강해도 너무 신강하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얘는 그냥 허수아비고 허짜고 가짜고 얘가 있다 해도 얘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서 술 자체가 임술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지금 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균형을.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니까 이 당사자의 판단이 지금 옳다. 단지 이 사주는 신강사주 복음현상이 일어난 31세, 40세 이때는 결혼에 대한 부분을 또 질문을 해야겠죠. 이런 사주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명리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선명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명리학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사주를 제가 봤습니다. 이 사주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내년 이야기죠. 합격하냐 못하냐 내년 합격합니다. 개면은 안 된다. 갑진년 죽어도 안 된다. 뒤집어지고 엎어져서는 이런 개면은 갑진년에는 이 사주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이민년에는 합격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내년에 합격한다는 걸 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배수진을 쳐라. 그래 내 인생에서 나는 내면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구나를 알고 가라. 내년도 하반기냐 상반기냐 상반기 시험에 응하라. 상반기가 왜 응하냐 목과 화의 기운 자체가 강한 기운에 그때 상반기 시험에 응하는 것이 이 사주는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반드시 이 사주는 합격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2년 공부했지만 이 사주 분명히 저는 내년에는 3년 차 되는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식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고민해서 저에게 부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식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진로 문제를 고민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속을 썩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주 명략은 선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주 내년에 저는 하늘에 뒤집어지도 전쟁이 나도 공무원에 합격하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